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홍길동전인데요.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쓰인 국문소설이에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소설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서 백성들은 소설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허균이라는 작가분이 이 홍길동전을 최초로 한글로 만들었고요. 이 홍길동전은 영웅의 활약뿐만 아니라 적서차별, 탐과 놀이의 횡포, 부패, 조정의 무능함 같은 조선의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시대상의 다름을 이해를 해볼 수 있고 또 지금의 우리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유명한 홍길동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느 날 대감은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어요. 그 후 이 집의 종 춘섬이는 대감의 아이를 낳았어요. 응애, 응애. 울음소리도 우렁찬 잘생긴 사내아이였어요. 아기의 허벅지에는 붉은 점 7개가 마치 하늘의 북두칠성처럼 박혀있었어요. 홍대감은 기뻐하며 아기의 이름을 길동이라 지었어요. 몇 년이 지나 길동은 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허, 그 녀석 참 총명하구나. 훈장님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길동이가 무척 대견했어요. 하지만 종에게서 태어난 길동은 아무리 총명해도 벼슬은 물론 부모의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길동은 더더욱 공부에 빠져들었어요. 길동은 마음속으로 큰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편 홍대감의 작은 부인 곡산모는 총명한 길동이 홍대감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게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곡산모는 집에 점쟁이를 데려왔어요. 길동의 얼굴을 살피던 점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련님은 왕이 될 얼굴이십니다. 그 순간 홍대감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졌어요. 조선시대에 왕이 될 인물이라는 뜻은 역적이 되어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홍대감의 본 부인과 곡산모는 사람을 시켜 아무도 모르게 길동을 없애기로 했어요. 깊은 밤, 길동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 사내는 깜짝 놀랐어요. 방 안이 온통 깊은 산속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파란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학을 타고 나타났어요. 너는 누구기에 이 밤에 몰래 내 방에 들어오느냐? 바들바들 떨던 사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어요. 그러나 사내의 죽음으로 궁지에 몰린 길동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전국을 떠돌던 길동은 월악산의 산적 소굴에 도착했어요. 내가 이곳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뭐라고? 어린 녀석이? 난데없이 어린애가 나타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니 산적들은 웃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내 힘을 보여주마. 길동은 마당 한구석에 놓인 큰 바위를 번쩍 들더니 마당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장군님, 몰라뵈었습니다. 깜짝 놀란 산적들은 길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느 날 길동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해인사를 털어 재물을 좀 나눠주자. 길동은 도련님 옷으로 변장을 하고 해인사로 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돈 많은 양반집 아들이라고 생각한 해인사의 못된 스님들이 너도 나도 반갑게 길동을 맞았어요. 여기 며칠 머물겠소. 돈을 줄 테니 잔치를 좀 벌여주시오. 스님들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준비해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상 앞에 앉은 길동은 손에 몰래 쥐고 있던 왕 모래 한 줌을 밥에다 집어 넣었어요. 와지직! 길동의 입안에서 돌 씹은 소리가 났어요. 밥을 뱉어보니 모래와 돌이 가득했지요. 이를 어째? 어찌 이런 일이? 당황한 스님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길동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 중놈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 중들을 꽁꽁 묶어라. 그때 절밖에 각설이들이 나타나 웅성거렸어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그들은 각설이로 변장한 홍길동의 부하들이었어요. 차라리 저 거지들을 들여보내 이 음식을 먹어라. 홍길동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백 명의 각설이들이 우르르 해인사로 들어왔어요. 각설이들은 절에 있는 보물들을 짊어지고 도망쳤어요. 길동도 서둘러 멀리멀리 달아났지요. 그 뒤 오랑캐와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나라가 어지럽자 길동은 부하들을 데리고 함경도로 갔어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 해도 무기가 없어서 안 되겠다. 함경도 가명을 털어서 무기를 빼앗아 오자. 해가 질 무렵 성문 밖 왕의 무덤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길동은 이 틈을 타 부하들을 데리고 가명으로 들어갔어요. 한 자루의 창도 남김없이 빨리 운반해라. 길동과 부하들은 무기와 곡식,
군기 등을 챙겨 달아났어요. 깊은 밤, 길동은 지푸라기를 모아 키와 덩치가 자신과 비슷한 일곱 개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주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러자 어느새 마루에는 여덟 명의 홍길동이 서 있었어요. 자, 나를 따라 팔도로 떠나자. 여덟 명의 홍길동이 부하들과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그 후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부자들의 재물이 순식간에 없어졌으니까요. 게다가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나타나니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안 되겠다. 홍길동의 가족을 잡아와라. 임금님의 명령에 홍대감과 길동의 형 기련이 끌려왔어요. 전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길동을 데려오겠습니다. 기련의 말에 임금님은 길동의 가족을 풀어주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길동이 고민하는 기련을 찾아왔어요. 형님, 내일 제가 관하로 가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이고 길동아, 고맙고도 미안하다. 아침이 되자 기련은 할 수 없이 길동을 밧줄로 묶어 조정으로 보내며 한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 후 전국 팔도의 홍길동들이 줄줄이 잡혀왔어요. 제가 길동이옵니다. 무슨 소리?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여덟 명의 홍길동이 으르렁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홍대감은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여덟 명의 홍길동은 환약을 먹여 홍대감을 살려냈어요. 이제 우리는 사라지겠습니다. 가짜 홍길동이 줄줄이 쓰러지더니 허수아비로 변했어요. 마당에는 일곱 개의 허수아비만 남아 있었어요. 이를 본 임금님은 길동의 재주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기련이 곁에서 말했어요. 제 동생의 꿈은 벼슬에 오르는 것입니다. 좋다. 내 벼슬을 주겠노라고 어서 홍길동에게 일러라. 그러자 길동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 큰 절을 했어요. 상감마마, 저는 소원을 풀었습니다. 내내 건강하시옵소서. 말을 마친 길동이 구름 위로 날아가더니 사라졌어요. 그 뒤로 홍길동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홍길동이 사라진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왕은 달빛 아래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색 구름이 내려와
흩어지더니 누군가 나타났어요. 전하, 소인은 병조판서 홍길동입니다. 오, 그대 오랜만이요. 넓으신 아량으로 3,000석의 곡식만 주시면 저희 부하들 수천 명이 먹고 살겠사옵니다. 이튿날 왕은 곡식을 배에 실으라고 명령했어요. 곡식을 싣고 배를 서강에 띄우니 어디선가 작은 배 한 척이 나타나 배를 이끌고 사라졌어요. 길동은 대궐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곡식을 구한 길동은 부하 3,000명을 태워 바다로 떠났어요. 새로운 섬을 찾아 나서려는 것이었지요. 섬에 도착한 길동과 부하들은 모두 흩어져 산에서 나무를 베고 밭을 갈며 살 곳을 마련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만 지을 게 아니다. 바닷가에 항구를 만들면 지나가는 배들이 들러 장사를 할 수 있을 게다. 길동의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3년이 지나자 창고 안에는 무기와 군량이 넘쳐났어요. 어느 날 길동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밤이 깊어져 길을 잃고 말았어요. 불빛을 따라가 보니 도깨비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그중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도깨비는 덩치도 크고 온몸에 털이 가득 나 있었어요. 길동은 작고 가벼운 화살을 꺼내 활 시위를 당겼어요. 꽝! 놀란 도깨비들이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그때 도깨비에게 잡혀온 여자들 몇이 달려 나왔어요. 장군님, 저희는 도깨비가 아닌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길동은 거기서 만난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길동의 부하들이 점점 늘어나자 살 곳이 부족했어요. 그들은 이웃 섬나라인 율도국을 차지하기로 결심했어요. 한 달 뒤 군사들이 배를 타고 떠났어요. 길동의 군사는 2만 명이나 되어 그들이 지르는 함성은 온 산천을 울릴 정도였지요. 율도국의 도성 50리 밖에 진을 친 길동과 부하들은 율도국을 향해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율도국 왕은 숨어있지 말고 나와 싸우자. 길동의 외침에 화가 난 율도국 왕이 창을 들고 나왔어요. 내 놈을 반드시 죽여 나라를 지키고야 말 테다. 그러자 길동은 기다렸다는 듯 도망쳤어요. 저 도둑놈을 반드시 무찔러라. 율도국 왕과 부하들이 길동의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숨어있던 길동의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율도국 왕과 부하들은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승리한 홍길동과 부하들은 율도국을 차지했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사내답게 죽은 율도금 왕의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어라. 이를 본 율도국 백성들은 길동의 너그러움에 감탄했어요. 역시 홍길동은 보통 도적이 아니로군. 왕이 될 만해. 길동은 율도국 군사들도 모두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을 잘 다독거리며 율도국의 왕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